가지 인파가 북적였습니다. 날씨 탓에 뜨는 해를 보지는 못했지만 덕담을 나누며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충북 화합의 상징인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충주, 제천까지 무정차 연결로 이동 시간이 지금보다 절반이나 빨라집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책 연구 용역비 사용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이우삼 의원의 수상한 연구 용역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른 아침부터 해맞이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잔뜩 흐린 날씨 탓에 충북에서는 장엄한 일출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마다 한 해 소망을 빌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 새벽. 새해 첫 태양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눈 덮인 소백산 정상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오른 기쁨도 잠시. 새해 첫날의 아침은 밝았지만 동쪽 하늘에서 새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해 일출을 좀 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못 봐서 좀 사실은 많이 아쉽고요. 강한 눈보라와 구름에 막혀 장엄한 해돋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나마 보이는 빛을 향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 같은 저마다 가슴속 소망을 손모아 빌었습니다. 20년에는 다들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들 아자아자 화이팅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문희문화재단지와 제천 비봉산 같은 해돋이 명소에도 일출을 보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출 시간이 다가오면서 찰나를 놓칠세라 스마트폰까지 꺼내들었지만 새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해돋이를 한번 와봤는데요. 그래도 못 봐서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좋은 추억 하나 가져가는 거고요. 더욱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기념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또 새학기 시작되니까 학생인 만큼 성적도 잘 받았으면 좋겠고 가족 모두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날 떡국이 빠질 수 없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다 함께 나누며 더 나은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침 일찍 아침 못 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떡국 나눔 행사를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 또 서로 복도 나누는 거고 좋잖아요. 2020년 새해 첫날 멋진 일출은 없었지만 저마다 묵은 해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기대와 설렘 속에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도민 화합의 상징으로 추진되는 청주 제천 간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개통은 2026년이라지만 공구별 공정률이 벌써 40%에 육박한 곳도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증평 경계까지 북쪽으로 곧게 뻗은 자동차 전용도로. 종점에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뻗어나갈 새 길이 가시적인 윤곽을 잡아갑니다. 설계 노선을 따른 성토로 실제 아스팔트가 놓일 기반이 다져졌고 하천을 뛰어넘을 교량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까지 57.8km를 무정차로 연결하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전 구간 공정률은 23%. 구간별로 2017년 5월 가장 먼저 착공한 청주 쪽 첫 공구는 이미 40%를 향해 갑니다. 공사 기반을 다져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정률이고 국민들이 신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전 구간 개통 시점은 오는 2026년. 전체 4개 공구 가운데 마지막 충주 제천 간 13.2km 공구가 미착공 상태라 그렇지만 1년 앞서 나머지 3개 공구가 마무리되는 2025년 상반기면 우선 청주서 충주까지 1차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례적으로 예정보다 공정 속도가 빨라 부분 개통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309는 아무래도 저기보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1년 먼저 발주한 109보다도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거의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전 구간이 완성되면 청주 북위부터 제천 봉양까지 이동거리는 기존 85km에서 58km로 27km, 이동시간은
기존 1시간 반에서 50분으로 40분이 줄어듭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저희 MBC 충북은 지난해부터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책 연구 용역비 사용 실태를 추적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후삼 의원의 수상한 연구 용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지난해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 결과물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공동주택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연구를 주제로 한 민간단체에서 작성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70페이지 분량, 절반에 해당하는 35페이지는 2017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써놨지만 새로 추가했다는 부분은 얼마나 다를까. 활용했다는 기존 보고서를 확보해 비교해봤더니 추가된 건 주택 실태조사와 프랑스 사례 두 가지. 주거 실태조사는 이미 정부에서 시행해 공표한 내용을 그대로 뽑아 쓴 것이었고 해마다 4월이면 새로 발표되는 최신 데이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달 전 조사 결과가 나왔고 5월 공표 예정이었지만 작성자는 몰랐다는 입장. 추가했다는 프랑스 사례 역시 실제 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조문을 번역해 옮겨놓은 수준입니다. 작성자가 핵심이라고 밝힌 정책 제언도 세대 내부 어댑터블 개념 의무화, 근린 환경 차원 접근, 주택 개조의 사회보험 연계, 인센티브 정책 검토 등 대부분 제안이 이전 연구와 중복됩니다. 굳이 혈세 500만 원을 들여서까지 별도의 연구 용역이 필요했을까? 이우삼 의원실은 정책 개발 명목으로 용역비를 집행했으면서도 기존 연구물은 물론 새로 보고서를 받은 지 7달이 넘도록 내용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후에 검토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불과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입법 정책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낸 연구 용역 수행자.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뒤늦게 연락이와 시간이 없어 이전 연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지만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재활용 보고서를 만드는데 세금 500만 원이 쓰였고 또 이 보고서로 토론회를 여는데 270만 원이 더 쓰였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그럼 이 같은 보고서 왜 만들었을까요? 소규모 정책 연구 보고서는 국회의원실이 필요에 의해 적임자를 선정하고 작성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특이하게도 이 보고서는 그 과정이 거꾸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22일 국회 토론회 발표 자료로 쓰인 해당 보고서. 계약서에 따르면 이우삼 의원실은 한 달여 전에 급히 용역을 맡겼고 보고서는 토론회 개최 8일 전에 완성됐습니다. 토론회 일정을 잡아놓고 행사를 위한 용역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건 보고서를 쓴 용역 수행자가 아니었고 내용도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몰랐고 그날 뭐 이렇게 발표가 잡혔으니까 날짜를 저한테 그때 와서 발표를 해주세요 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하고 제가 나머지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연구 용역 보고서는 의원실에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특정 단체를 통해 추진 작성됐습니다. 당시 이 단체는 LH 토지주택공사의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따낼 때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를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은 지난해 6월. 그 전인 5월 22일로 토론회 날짜를 잡았고 발제를 부탁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우리가 LH 성장 지원 사업을 하니까 어쨌든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이 아무래도 종료되고 난 후보다는 좋잖아요. 조금 촉박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토론회를 기획한 해당 단체의 의사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이우삼 의원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저도 옛날에 한때 국회의원실에도 있었고 그랬어요. 보좌관도 했었고 옛날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선 캠프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에 대해 이우삼 의원은 보좌진이 제안한 건 맞지만 자세한 과정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토론회를 좀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 보좌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러려는 좋은 의미니까 그럼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일일이 제가 그것까지 다 관여하진 않잖아요. 좋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결과물과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 이우삼 의원 측은 해당 단체의 요구는 사실이지만 필요성에 공감해 진행했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독일과 폴란드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독일에서는 프라이부르크시를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폴란드에서는 그단스크시의회에서 택견 보급을 위한 교류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6명과 함께 국무원 7명이 동행하며 1인당 300만 원의 여행 경비가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20년간 국토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 청주공항의 인프라 확대 방안이 포함돼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관보에 고시된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의 역할 확대를 위해 LCC 전용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신축, 공항 활주로 확대가 검토됩니다. 또 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 고속화도로 건설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 역할 확대가 기대됩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차 신청 접수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300억 원이 늘어난 2,800억 원으로 늘려 모두 3차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30인 미만 소기업에 지원하는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100억 원이 늘어난 3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충북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모두 네 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의무취약 예정자를 조사한 결과 제천 입석과 청풍, 보은 송죽, 단양 가평 등 4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전체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가 1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8% 가까이가 줄면서 신입생 수가 1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도 8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허가 현수막을 제거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윤성목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